최근 일부 학교가 레슨을 하는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 대해 체육관 사용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사용하면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은 레슨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생활체육을 위축시킬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선수 출신으로 동호회에서 주로 입문자들을 상대로 10년 가까이 배드민턴을 가르쳐온 손민 씨.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동호회로부터 더 이상 레슨은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관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학교 측의 경고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손민 씨는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지도자나 이제 코치하는 사람들도 타격이 이렇게 있겠지만 동호인들이 가장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요. 자기가 이제 클럽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왔는데 레슨도 받지 못하고 레슨을 받지 못하니까 활동을 또 이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 체육 지도자들은 물론 배드민턴 클럽들도 이 같은 조치가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회원들에 대한 개인 레슨 없이 동호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영리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뭐 학교 체육관을 개인이 가서 임대를 해서 회원을 모집해갖고 순수하게 개인이 그 어떤 수강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잘못된 거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체육관을 쓰는 클럽들은 제주시 배드민턴 협회라는 체육회 산하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되고 그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활동하는 클럽이거든요. 실제 학교장은 학교 시설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계약 주체가 생활 체육 지도자가 아닌 동호회라는 점에서 개인 레슨이 시설 이용 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되는지도 쟁점입니다. 하지만 제주 교육 당국은 학교 시설 사용 인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규칙 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규칙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장이 그것을 판단하게끔 돼 있는 거죠. 결국 학교 시설 안에서의 영리 활동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생활 체육 지도자들의 대량 실직 위기는 물론 제주 생활 체육의 위축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